여러분 오늘 좀 경쾌하게 몇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 문제점, 해결 방안, 그리고 새로 시작된 여러 가지 스마트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이 스마트 기술들을 여러분이 직접 방송국처럼 마음대로 사용하는가에 대한 첫 번째 내용으로 아이스튜디오 스마트 방송실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많이 보고 있는데 스마트폰 방송하는 거 여러분이 직접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지금 많은 뭐 정치인들 또 다른 유튜버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지만 특별히 그 e-learning 학교 강의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아직도 이것이 쉽지가 않은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실은 항상 칠판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칠판에 무엇인가를 보이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칠판과 선생님과 함께 만드는 공간, 가상 강의실을 새롭게 바꾸는 교실이 칠판이 있으면서 학생들이 가고 선생님 온 것처럼 이제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볼 때 방송실에 선생님들이 강의를 하게 그것도 편하게 혼자 강의하듯이 하는 장치를 쉽게 인스톨하는 것을 저희가 만들어서 이번에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학교에는 교장 선생님 있는 곳, 교무실이 있는 곳 사이에 어디서나 한국에 있는 13,000개의 초중고 또 대학에 있는 약 400군데 이상의 학교에는 많은 수의 스튜디오가 무려 14,000개, 5,000개가 되는 스튜디오 방송실이 있지만 그 방송실이 아직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한 방송 환경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 방송실에 카메라도 있고 스튜디오도 있고 또 운영자들도 있는 곳에서 지금 만약에 전국의 유튜버들처럼 학교의 선생님과 학생들이 또 방송을 내용을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나온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 최고의 컨텐츠 강국이 되고 교육이 학생도 학생을 가르치고 선생님도 선생을 가르치는 그러한 스마트 클라우드 세상의 교육 플랫폼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데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제공하는 방식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것은 학교에 있는 스튜디오에 이렇게 한 시간을 설치하면 학교에 있는 장비들 그대로도 사용하면서 이걸 가지고 바로 방송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아이스튜디오 방송실이라는 것은 지금 있는 기존의 방송국을 그대로 쓰면서 그 안에 이런 장치를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학교에 있는 방송국 또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우리 스튜디오는 저는 불 꺼진 방송국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곳을 1인 미디어 크리에이티브 혹은 여러 명이 하더라도 스스로 오신 분들끼리 그냥 재미있게 하는 방송국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또 거기서 다양하게 지금 여기 스튜디오처럼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꾸며봤습니다. 제가 한번 그 현재 스튜디오를 보시면은 이것은 이제 이 장치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인데 이 아이스튜디오 프로그램 안에 칠판을 세 개를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지금 저희 웹사이트를 이렇게 보이게끔 했습니다. 여기다 어떤 거든지 스크린이 나오는 거죠. 여기 있는 것이 나오고 이 장면을 나오고 있는 이제 스튜디오 방송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 자연히 알아서 커지게 하는 인공지능 PD 이렇게 거룩한 이름을 달아봤습니다. 요즘 뭐 다 컴퓨터가 조금 생각을 자동을 하면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하게 되는데 저는 지금 이 아이스튜디오라는 이름을 여기 보이고 있지만 제가 보이고 있는 이 아이스튜디오를 보면은 지금 이런 방에서 이것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저는 이런 그린스크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다림에서는 이와 같은 기술들을 여러분에게 마음껏 쓸 수 있게끔 하는 아이스튜디오 스마트 방송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시간 안에 여러분의 스튜디오에 이 책상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니터가 가서 그냥 선만 연결하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즉시 여기에 있는 약 300가지의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해서 방송을 여러분이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 안에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도 e-learning 라이브 방송도 하게 되면서 학교에 있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서로 여기서 하고 싶어 하게 하는
선생님들이 서로 여기서 강의를 만들게 하는 그러한 24시간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공간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저희가 그동안 그 스마트폰으로 다 보고 있는 세대에 왜 아직도 누구나 마음껏 방송을 못할까 이런 생각을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방송국의 그 소위 감초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스위처, 믹서, 그 거기에 따른 리코더, 거기에 따른 엔코더, 그 다음에 방송하는 장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어서 사실 학교는 전관방송이기 때문에 TV로 나가는 케이블 모듈레이션 시켜 나가는 10년 전 기술들이 거기에 지금도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 지금 이렇게 빨리 스마트 시대가 올 걸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학교 방송식은 아직도 교실로 가는 방송, 케이블 TV로 사람들에게 보여줬듯이 교실에 있는 TV에 케이블 방송을 하는 기술들이 사용되어져 있어서 이것이 스마트 방송국으로 가는데 많은 소위 버틀렉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런 TV 방송국에 썼던 기술들에다가 새로운 스마트 방송 기술을 첨가하고 스마트 PD 기능과 스튜디오 제작 기능을 넣어서 이 소위 프레젠테이션, 강의가 방송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술들을 넣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지금 학교에 쓰고 있는 방송국을 보면 방송부 학생들이 와서 방송한다는 우르르 와서 주어진 미션들을 학생들은 카메라 스위처를 작동하는 학생, 선생님이 강의를 하고 이것이 교장 선생님 방송이 각 교실로 나가는 놀라운 방송이긴 하지만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 현실이 학교 방송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학교 방송에 교실에서도 이런 테레비를 보게 되고 또 이런 데도 나오는데 방송실에서 나가면 글로 방송이 된다, 이야기가 전달된다. 하지만 여기서 수업을 전 교실에 수업을 하는 방송은 아직 생각하기가 어려운 소위 전관방송 혹은 조회가 이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송실이 이제는 학교 안으로의 방송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전 학교 학부모들에게도 방송이 나가는 공간이 될 수 있는 모든 인프라가 스마트 세상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기술을 활용하도록끔 바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 말씀만이 아니라 선생님 강의를 테레비로 혹은 프로젝터로 했을 때에 이 사무실에서 이 방송실에서 하는 강의 내용이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될 수 있다 해서 저는 이 아이스튜디오라는 기술을 스마트 방송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어느 곳에서 어디로든지 하는 이런 방송, 이것을 저는 스마트폰 방송이라고 하고 이렇게 과거에 칠판에 했던 교실에서 이제는 가상 전자칠판, 다리미 특허 기술로 되어 있는 어떻게 하면 이 가상 모니터를 칠판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는가, 여기다 여러 가지를 보이면서 거기에 이런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쓰고 하고 있는 칠판을 만들 때 이것이 강의용으로 움직이게끔 하는 것을 해서 나가는 새로운 기술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과거에는 아이스튜디오 M2 이수 이렇게 가격 기능을 줄여서 했지만 지금 아이스튜디오 모델로 다 통일화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 이 장치를 이 책상, 지금 저도 이 높낮이가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서서 할 때, 앉아서 할 때 이렇게 됐는데 이런 책상과 그 책상 안에 여러 장비를 다 집어넣어서 여러분이 쓰고 있는 장소를 변화하지 않고 바로 그 공간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스마트 강의 공간이 되고 거기에서 지금 TV조선 종편에서 쓰고 있는 이런 비디오 월 뉴스도 좀 멋있게 기왕 교장 선생님 말씀이 있으면 좀 손석희처럼 멋있는 데서 하게끔 되는 그런 스튜디오로 돼서 한 시간이면 여러분 스튜디오가 변화되고 그 안에 아이스토 기술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혼자 셀프 유튜브 방송국, 동시 학교 안에 교내 방송까지 되는 새로운 첨단 방송국이 구현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방송실 하면 이렇게 스튜디오가 있고 또 여기에 이런 컨트롤 장치가 정말 거룩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 보는 사람이 쉽게 사용할 수 없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런 장치를 그대로 두고 여기에 관련 없이 이 안에 방을 저희가 이렇게 개조해 드립니다. 아, 그러면 이 안에서 더 첨단의 방송이 더 스마트한 기술에 의해서 이 화면에 나오는 걸 보고 하게 되는데 이때 여기에는 상대방 교실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교실이 나와서 수업을 보면서 할 수 있게 돼서 지금까지 우리가 도서 산간 지역에 수업을 한다 그러면 학생들이 선생님 한 분 다섯 학생들 1학년, 3학년, 5학년을 가르쳐야 되는 그러한 것들도 인근에 있는 큰 학교에서 1학년 교실을 절로, 2학년 교실을 절로 보내게 되면 각 학생들이 원격 수업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제가 하는 강의를 보는 것이 교실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하는 것보다 못하지 않기 때문에 드디어 강의는 녹화될 수 있고 강의는 스마트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스튜디오 방송국에는 이 교탁이 가게 됩니다. 이 교탁이 방송 컨트롤룸 기능을 다 갖고 있어서 이 안에 마이크, 스피커, 오디오, 아이스튜디오 장비, 비디오 처리 모든 게 들어가 있고 거기에 이 앞에 있는 대형 테레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장면을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화면이 앞에 있습니다. 그 화면에 있는 이 스크린이 거기에 보여지게 되는데 이제 그런 방식에 의해서 이 메뉴, 아이스튜디오를 쓰고 있는 메뉴가 한쪽에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그 스크린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보통은 두 개, 조금 더 하면 세 개를 갖다 놓으면 여러분이 원격 강의도 하면서 양방향 대화도 하면서 방송도 하면서 장면도 보면서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장비가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이 카메라들이 함께 가서 여기에 독자적인 카메라가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 있는 카메라를 활용하셔도 되지만 다 그냥 여기서 처리해드리고 학교 카메라 그대로 쓰시게 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명, 이 조명이 항상 중요합니다. 저도 뭐 조명을 여러 가지 써서 좀 이렇게 젊게 나오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제 조명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 얼굴이 조명에 민감합니다. 제 피부가 까맣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약간 밝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에 의해서 좀 더 예쁘고 아름다운 화면을 보는 것이 이 비디오가 앞으로 강의를 한번 했는데 10년이 남을지 100년이 남을지 1000년이 남을지 모르니까 적어도 좀 예쁘게 나오게끔 이렇게 하는 처리들이 조명이 중요해요. 조명 장치를 해드리고 또 이 크로마키 테이프, 이 크로마키 공사가 다 복잡합니다. 아까 그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사실 크로마키 이런 천을 넣고 하면 빛이 비치기도 하고 뭐 어성합니다. 이것을 이번에 저희는 이렇게 테이프로 쭉 붙이면 그냥 되게 돼 있습니다. 특별 비닐에 의해서 비닐로 이렇게 붙이면은 지저분하면 종이로 이렇게 물로 닦으면 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설치 공사를 정말 요이땡 하면 한 시간 툭툭 가서 선 연결하고 바로 강의 시범 방위를 할 수 있게끔 네트워크만 꽂으면 되게끔 만들어 드리고 이 장치 안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포함돼서 올인원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어서 소프트웨어까지 다 집어넣은 방송 서버가 들어가면 오디오, 비디오, 외부 카메라, 모니터들 그러면 여기서 페이스북 방송 라이브도 유튜브 방송 라이브도 동시에 그리고 지금 화상회의에 해당하는 스카이프나 줌이나 기타 프로그램 학교 쓰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활용해서 한 장비 안에 소프트웨어 넣으면 원격 실시간 양방향 질문 대답하는 교실 또 거기에서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 이런 것이 다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이스튜디오는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픽 스튜디오를 만드는 VR, AR 클래스 교실을 선생님들이 디자이너 없이 만들 수 있게 한 특허 기술을 만들고 있고 또 전자칠판 기능으로 일반적인 버추얼 셋의 모니터, 테레비를 배치하는 스튜디오의 개념이 아니라 이 애니메이티드 스크린이 자유자재로 세팅하는 기술 또 카메라가 지금 여기 본 것처럼 저는 혼자 있지만 자동으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좀 변해서 가기도 하고 또 이런 장면이 변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변하게 만드는 소위 VR 카메라. 카메라는 하나 나만 보이는 거 혹은 다른 사람들 보이는 것이 있지만 그 카메라 액션은 여러 가지가 나오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뭐 아까 보인 것처럼 이렇게 쭉 보내다 이 카메라가 쭉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고 또 이쪽 스크린 조금 더 크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변화가 돼서 강사 얼굴이 크면서 되는 이런 액션, 또 다른 액션들이 다 변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기능인데 여기에는 사실 여기에 클릭하면 자동으로 가게 되는 기능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마우스 움직임에 의해서 스마트하게 자기가 그 장치라는 이 스마트 PD, PD들이 무엇을 하느냐면 지금 강의가 할때 독자들이 어디를 봐야 될 건가를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획을 하고 있다가 그런 위치에 카메라를 배치하고 이렇게 스위칭을 하죠. 지금 여기서는 무엇을 보일까를 선생님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선생님의 마음을 읽어서 스마트하게 스위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 아무도 없이 혼자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방송을 해서 이 스마트 프레젠테이션, 즉 스마트폰에 강의 방송을 하는 프레젠테이션은 먼저 스튜디오를 이쁘게 만들고 거기에 보드, 일렉트릭 보드들을 배치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여기서 그 예를 보여드리면 저 뒷장면에 지금 뭐 교육이니까 약간 그림을 하나 넣었는데 제가 한번 저 뒤에다가 다른 그림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뭐 이런 바닷가도 넣을 수가 있고 그때 그 벽을 뭐 이렇게 키워주거나 줄이거나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색상도 여러분이 디자인 없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이렇게 그 자유자재로 이런 것을 만들어 가고 또그 벽을 또 다른 느낌이 나는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 뭐 다양한 것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형태로 우리가 그 만들어서 느낌을 가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 방송 벽을 만들어가 여기 뭐 여러 가지들을 저희가 이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만들면 되는데 오늘 강의는 이제 뭐 이런 바닷가에서 하는 거로 하고 이 벽에 그 프레임 컬러가 조금 그 푸른색이 좀 있으면 좋겠으니까 이렇게 좀 바꿔서 삼원색을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바꿔서 저 뒤하고 어울리고 강의를 하면 되고 이 뒤에 배경도 꼭 이것이 아니래도 이렇게 좀 강렬한 걸 넣어서 그것도 이게 키워주거나 줄여주거나 또이 컬러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안에서 이렇게 바꿔주거나 해서 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에 맞는 분위기를 만들어 활용하게끔 이게 실시간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드는 기술들이 있고 지금처럼 뭐 이런 식의 단순하게 한다거나 이런 그림을 넣어서 한다거나 하는 것이 되고 이런 자료들을 무한히 저 여러분에게 제공을 해서 여러분들이 방금 설명드린 이 스마트 방송국 제작 기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이렇게 전환이 왔을 때 프레젠테이션 모드에서 저 모니터를 좀 키우거나 줄이거나 하는 것도 여기서 그냥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모니터들을 이렇게 바꾸거나 키우거나 해서 조정을 해서 배치하면 자동으로 약 1000개 이상의 애니메이션이 자동으로 계산돼서 나오게 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그린 스크린, 지금처럼 파란색 배경에서 하는, 제가 이 파란색 배경이 스위처가 되게 되니까 배경에 하는 걸 이렇게 넣어보면은 이 배경이 파란색, 초록색, 뭐 이제 색상이 다 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데서도 교실 같은 데에서도 그냥 옆에 그림만 놓고 하는 방식을 우리는 AR 기능이라는데 그런 것이 다 지원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버추얼 스튜디오의 기술의 어떻게 보면 파이오니어였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 트랙리스 기술을 낸 특허를 낸 우리나라의 회사입니다. 당시는 그 기술을 국내만 냈기 때문에 해외 많은 회사들이 처음에는 뭐 이것이 게임기 같다 공격도 하다가 다 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어쨌든 이런 문화를 만든 회사이고 지금 여러 방송들이 뭐 종편 방송들에서도 또 많은 이제 케이블 방송에서도 우리 방송 기술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장비를 보면서 이것이 학교 방송국에 쓰게 하기 위해서는 방송국처럼 전문가들이 아닌 분들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것이 이 아이스튜디오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지금 보는 것처럼 다양한 그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것은 가상 전자칠판. 전자칠판은 프로젝터에다가 일반 칠판은 쓰고 지워야 되는데 가상 전자칠판은 칠판에 쓰고 지우지 전자칠판이 파워포인트나 이런 걸 통해서 쓰는 거였으니까 가상 전자칠판은
스마트 방송국 안에 칠판들을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까지 자유롭게 이렇게 보이는 기술을 만든 것이 아이스토 기술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또 여기에는 크로마키가 아닌 때의 스위처식에서 하는 단순한 기능을 소위 AR 스튜디오로 만든 새로운 특허 기술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크로마키 없는 데서도 할 수 있다. 또 원격지에서 만약 선생님이 다른 데 있으면 그 카메라로 가져와서 그 인터넷으로 받아서 여기서 AR 합성을 하면 되기 때문에 소위 그 원격 스마트 스튜디오가 됩니다. 이게 발표를 저는 제 방에서 하고 있지만 아이스토 있는 방 밖에서 하는 사람을 여기다 넣을 수도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기능을 다 개발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스튜디오는 스마트 세상에 하는 방송국이다 해서 아이스 스마트 방송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든 어느 곳으로든 수업이 되는 스마트 세상에 있는 교실 선생님이 다른 데 있어도 학생이 또 다른 곳에 있어도 이 스마트 5G, 4G 네트워크에서 연결되는 데는 다 방송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강의한 내용이 여러분 학교 방송국에서 방해한 내용이 스마트폰으로 보여지는 방송실이라는 것으로 방송도 또 양방향 수업도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린 뭐 여기 뭐 조명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이 있을 때에 소위 그 양방향 수업은 뭐냐면 여기에 원격지 학생들이 나오게 됩니다. 혹은 여기에 나오게 해서 이쪽을 키워주면 학생들이 일단 여기에 크게 나오니까 원격지 학생들이 나오게 되고 또 여기서 선생님이 강의하는 내용은 학생이 질문할 때 이제 학생을 보여주고 학생이 강의를 할 때는 학생 화면이 나오게끔 돼서 하는 양방향 수업. 정말 양방향 수업을 했을 때 교실에 가서 하는 거랑 한번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면 놀라실 것입니다. 학생들이 전부 몰입이 되고 특히 선생님이 학생들 쳐다볼 때 눈이 마주치니까 모든 학생들이 선생님이 자기한테 개인 지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많이 하는 강의 녹화, 그냥 녹화만 해서 그냥 올리는 것도 항상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서 편집해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오늘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지만 짧게 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는 2010년 스티브 잡스의 스마트폰이 나올 때 이렇게 변할 줄 예측 못했지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 달에 몇만 원씩 내면서 장비를 살 때마다 무려 100여만 원씩 되는 것을 과감히 내면서 스마트 세상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 스마트 세상에 교실은 칠판이 나왔을 때 교실이 정의되듯 이제 스마트 세상 교실은 학교를 바꿀 것이고 교육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스마트 세상의 교육 플랫폼 이제 시작되어야 되고 그 시작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교 방송실부터 바꿔나갈 때에 한 시간이면 다림의 아이스튜디오가 가서 설치되고 그리고 선생님은 그 시간부터 바로 수업 강의 녹화를 자유롭게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한국이 만든 기술에 가능하게 되었는가? 이것이 우리가 문화를 만드는 새로운 형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 심판 혹은 판단을 자신 있게 권고해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하고 이 기쁜 소식 학교 방송실을 스마트 첨단 1인 자동 방송국으로 바꾼다는 그래서 거기서 전 세계 어디서나 누구나 볼 수 있는 강의를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소식을 알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